여러분 여기 노량진입니다. 기가 막히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거든요. 경매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3.8kg입니다. 14.8kg 일주일 남았습니다. 개병부라가지고 운동 개병이란 유사람아 안녕하세요 수비수비에 기운 딸리기 직전이고 작년 이맘때 돈도 없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묻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미남이 로 할미남이다. 아니구나 미남이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다시피 새벽 5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제가 보통 살려려면 물봉을 많이 해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얘는 물봉을 할 수가 없는 사이즈인 거예요. 아쉽게도 거기서 보내드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국내선 민어, 중복, 말복 이렇게 되면 민어 가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거의 키로에 9만원, 10만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13.8kg짜리 그러면은 130만원입니다. 예. 이거 거의 80만원 주고 샀습니다. 내가 능성화했을 때 90만원 낸 거는 좀 현타 왔었는데 민어는 당연히 그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보양식 식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게 굉장히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환자들한테도 많이 다려 보이고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먹이고 그랬답니다. 오늘 이 민어 한번 주제로 파헤쳐 먹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찍으러 바르게 여러분 여름 제철 민어예요. 일단은 생긴 것 좀 보여드리면 와 이빨 상당히 날카로워.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낚싯바늘이 걸려있어요. 와 이거 낚시로 잡힌 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진짜 대박이지. 구리, 동 요런 색깔들이 등 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늘을 하나 딱 떼가지고 보면은 아주 크죠 이렇게. 거기서 피를 좀 빼가지고 왔어요. 숙성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민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까지 숙성해주면은 살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단맛이 그냥 올라오는데 소스위 쨌든 비늘치럼 헤르기 우와 나 근데 이거 센치 안 쟀네. 센치 제로 다시 아~ 눈바디 좀 하겠습니다. 눈바디 이 정도 간다! 이제 진짜 간다! 튀기는 하루가 될 것이다. 비늘을 좀 쳐볼게요. 비늘이 굉장히 잘 쳐져요. 와 이거 벗겨놓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된 거 봐요. 어, 속 시원해. 너무 속 시원한데? 너무 잘 되는데? 비늘 벗기는 걸로 ASMR 채워볼까? 밀고 우와! 자 머가리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 조금 쳐놨기 때문에 요 가마살 빼가지고 이거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안 잘려요. 우이 와 이거 와 간 무자비하게 크죠? 간은 탕에 넣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피로 회복. 이 친구 오랜만이네. 우와 고래충 하에 좀 많이 붙어있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뭐가 이렇게 좀 많거든요? 여기 위고요. 민어 마가리. 과연 13.8kg짜리의 민어의 헐투는 얼마나 클지? 오 나오십니다 심장. 헐투업의 민어. 와 지금까지 본 생선 심장 중에 제일 큽니다. 이야 이거 머거리는 아가미 떼고 딴 데다 보관 좀 해놔줄게요. 이거 이따가 탕 끓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꼬리 좀 떼주고 테이러버 민어 테이라 고마웠어. 안쪽으로 한번 제대로 열어볼게요. 뱃살 오픈 싹 열면요 저 안에 무자비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불에 이것이 바로 꺼내볼게요. 이거 절대 아무 때나 못 먹는 거거든요? 이 무자비한 부레를 보십시오. 그 비싼 민어에 진짜 얼마 안 나오는 건데 13.8kg짜리 사니까 이렇게 큰 민어를 만나게 되네요. Hey, bro. Nice meet you. 그리고 이 안쪽 상당히 기름집니다. 오! 기름이 너무 많아. 거의 부레만치 지금 지방 나오고 있죠? 지방... 조금 열받네요. 먹지 못하는 지방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 아! 저 이거 오늘 처음 입은 건데 그렇지. 한물 틀어가지고 깨끗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느러미 뼈들을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지느러미 제거하려. 귀찮은 지느러미들을 조금 떼줬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느러미 있었던 데 있죠. 그 위로 제가 살 발라낼게요. 와 이 힘줄 보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꼬리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칼집을 어우 으아 와 칼집을 넣어가지고 떼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당당히 미치겠다. 아, 드디어 한 판! 와 이 뼈따구가 공룡뼈 이거. 와 지느러미 여기 지느러미를 먼저 깎게요. 열어줘가지고 됐어요. 회 제거 완료! 어떻게 해먹나 봤는데 뱃살을 따로 잘라가지고 칼집 내갖고 데치더라고. 뱃살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떼줄게요.
뱃살 가운데 갈라줄게요. 어후, 자 이거 껍질 벗깁니다. 팔집 내가지고 손잡이 만들어주고 갑니다. 아! 검사 검사 이 정도면 선빵. 지느러미 살 굉장히 기름져 보이죠? 껍질도 버리지 않습니다. 데쳐 먹습니다. 꼬리살 따로 이만치. 이 뱃살은 지방만 좀 제거를 해주고 완전 끝부분 이거 제거 내장 막 제거 살짝 떠야 돼. 이거 기름진 거 보이세요 지금?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굴제 굴제 굴제. 껍질 부분이 그냥 먹으면 겁나게 질기거든요. 칼집을 어마어마하게 내줍니다. 반대쪽으로도 칼집을 많이 내줍니다. 이 벨미 불에 손질해줄게요. 망만 좀 제거를 하면 되더라고요. 떼내고 이거 위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와우. 뭐야?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피덩이가 굉장합니다. 와 여기에 막이 이렇게 있군요. 막 제거를 이 안쪽서부터 싹다 제거 깨끗하게 씻고 갖고 올게요. 둘 셋.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물기 좀 빼줄게요. 벨미 불에. 여러분 이 불에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예요. 가스를 걔네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네들이 안에다가 가스 조절을 해요. 가스를 쏴 이거 뭐 하면은 이제 붕 뜨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심해로 이렇게 불의 역할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가운데 있는 이 십다만 껌 같은 부분 있죠?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 옛날 선조들이 붕 해두셨 만들 때 그때 요거를 풀로 치고로 쳤대. 그때 당시 자 살 싹 다 이렇게 손질해줬습니다. 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살무게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조울 커피를요 제가 또 자 6.4kg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마살을 제가 여기다가 놨어요. 3,400g 정도 될 거거든요. 50% 정도 나오네요 수율. 너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햇다 먹어볼게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자 이렇게 얼음물을 좀 준비를 미리 해주고요. 껍질 넣고 막 말리죠. 아주 그냥 꼬들꼬들하게 됐습니다. 뱃살도 뜨거운 물 부으면요 막 올라온 거 보이죠? 이렇게 적당히 껍질을 살리면 바로 뜨거운 물로 인. 아, 잠깐. 이거 살짝 둡니다. 오 뻣뻣하게 여기가 잘 살았어요. 물기 바로 제거해줄게요. 껍질도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꼬리살 쪽. 와우 꼬리살 머가리 쪽 여기 살 이거 그대로 썰겠습니다. 겁나 두껍게. 이야 머리 쪽 살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뱃살 요거를 갖다가 되게 얇게 썰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좋았어. 꼬리살 뱃살 껍질 몸통살. 아 불에를 안 할 뻔했네. 불에 이렇게 썰어볼게요. 오우 참기름에다 먹으라 하더라고요. 기름장에다가 민호 뭐든 해 안성 보이보이만 눈 떠다니네. 살 세팅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은 모듬해가 안성이 됐습니다. 민아 굉장히 비싼 생선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술은 배려 지리산 기운내린 강세입니다. 나 강세 나 지리산 강세. 도수는 13도예요 오미자 상수유 오가피 들어갔어요. 스페셜 찬 배핑부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불 좀 잠깐 꺼봐. 아 푸르장 아주 기가 막히죠? 밤에 불 싹 다 끄고 분위기 있게 전구랑 안에 센스가 있어가지고 물이 닿으면 불 딱 켜지고 이 선물 주시는 핑구님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핑구님들을 피하여 아야 불 꺼졌죠. 밑장 깔면 그 순간 딱 걸리는 거지 아주 그냥. 그나저나 이거 맛있네. 나 강세! 민어 바로 치켜볼게요. 요 꼬리살 있죠 꼬리살.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고초냉이 고초냉이 요렇구름. 언니 정말 고생했다. 민어 해 파노유. 오! 파리요 생각보다 진이겨지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막 쫄깃하지도 않고 막 탱글거리지 않는데 엄청 깔끔하고 맛있어요. 몸통살도 이렇게 널찍하게 잘랐죠. 이렇게 널찍하게 수빙수사 먹으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렇구름. 좀 더 구수하고요. 엄청 부드러운 말을 갈아 넣은 듯한 싹 녹아버려요. 밑장 깔면 진짜 조심해. 따르릉. 오늘 고생한 수빙수를 이하여 본다음에 이제 요거 간장만 찍어가지고 맛있지? 엄청 고소하고요. 진짜 맛있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불에 기름장에다 먹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보래요. 팔아요. 아유, 다 보여. 나 못 살겠어.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때는 이게 식감이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름, 기름진 푸딩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요거는 첫 식감은 껌이에요. 나중에 그 식감이 녹으면서 입안에 되게 텁텁한 기름으로 이렇게 싸져요. 마지막 맛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기억이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희한해, 내가 잡아서 그런가? 안녕. 이하요. 아야. 밴드, 밴드. 아유. 이틀째입니다. 마가리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 일단 다 떼줄게요. 지느러미가 탕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려져요. 아가미 아가미 인어! 틈미살을 먼저 끊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주고요. 여기 먼저 떼줄게요. 이 딱지 바늘. 굉장히 날카롭죠? 비건님들 비건들 이제 아가미에 처할 건데 별로 안 보고 싶으시는 분들은 스킵 스킵! 입 천장에도 막 이빨이 두두두두두 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힘 보세요, 힘 보세요. 아가미 파밍! 마가리도 반쪽으로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반 나눴고요. 감았어. 물에다 좀 담가가지고 핏물을 좀 빼주고요. 푹 구워버리겠습니다. 물기 싹 빼가지고요. 좀 깨끗해졌어요. 마가리 통! 아, 지금 진국이거든요, 진국? 걸러줄 거예요, 일단은. 와, 겁나 무겁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요. 무랑 양파랑 버섯 넣고 한 번만 더 끓여줄게요. 미나탕에 넣을 재료를 미리 썰어놓을게요. 재료? 스카프케, 스카프! 아, 심심, 컴온! 야채 넣었던 거 던지고요. 고추장 2개, 된장 하나! 미림, 두두번! 고춧가루 30번! 야채 다 터하해주세요. 무, 터하! 내 얼굴 크기보다 더 큰 미나쌀 터하! 우! 이렇게 해주는데 어딨어? 간 터하! 마지막으로, 터하! 어남, 강! 자, 이제, 옵! 흥! 국물버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커가지고 이야 파라예요. 기가 막히네. 나를 위하여 엄남강. 오, 안 되겠다. 밥 좀 돌려라. 아, 아저씨 그 천천히 좀 돌려줘요. 껍질 향에다 한 건 무슨 맛이 다를지. 맛있어, 맛있어. 부드러운 콜라겐 막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간.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민어간이 좀 단단해. 와, 이거 아귀간 못지않게 진짜 맛있는데요? 안에도 이렇게 꽉 차있는데 선지 식감이에요. 되게 보들보들거리고요. 간 특유의 꼬리꼬리한 맛이 이거 진짜 완전 소주 안주. 에이! 밥 한 스푼 퍼가지고 그냥 말아버려. 천천히 섞어가지고 한 스푼 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진해요. 아, 이거는 그냥 아 보양탕. 맛있는 민어 먹게 해주신 우리 핑크님들을 다 이하요. 아, 자, 이렇게 80만 원짜리 민어 사가지고 아해 떠먹고 특수메이드 먹고 민어탕까지 해먹어봤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민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아, 민어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키로당 5만 원대로 구매를 한 거지. 팔을 했었으면 치킨 몇 마리야! 나 지금 에너지가 넘쳐. 아, 제발. 아, 코 왜 이렇게 벌렁거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해맛 있잖아요, 해맛. 그게 특별하진 않아요. 맛있네. 이 정도? 누가 사줄 때만 좀 드세요. 아, 역시. 풍어 먹을래!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름에 장어찌 끓이세요. 바이바이. 아아 맞다 요즘 우리 빙고님들 인스타그램으로 술 마시고 빙고님들을 위하여 하는데 나 정말 너무 기분 날아갈 것 같은데 술 조금만 마셔 알았죠? 그럴 거면 나랑 같이 마셔.